하나님이 떠나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언약궤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의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제도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능력도 존재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를 빼앗겼던 수치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수치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가봇이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가봇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이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가봇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